썰렁해진 도심지 번화가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. 벼랑 끝에 몰리다 보니 서민 경제를 살려달라는 호소가 메아리칩니다. 진짜 여기 전액 3분의 1도 안 돼 장사가. 그러니까 우리 진짜 억지로 할 수 없이 장사가 안 돼도 일이 나오니까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일해 달라 하세요. 예, 그리고 좀 여기 발전을 좀 시키시고. 힘들지요.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지. 계속 일하다가는 큰일 나겠다. 경제 활동하고 또 우리 없는 사람들, 서민들을 쪽으로 해서 좀 살 수 있게끔. 그게 바라는 거지. 우리 너무 없으니까. 있는 사람은 별거 아니겠지만 없는 사람은 죽으라 죽으라 하는 거라 이거는 완전히. 물론 선거 때마다 공약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막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보다도 국민들이 좀 이래 안정적이고 좀 이래 건설적인 그런 걸 많이 토대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부산이 시민들을 좀 이래 편안하게 하고. 극심한 취업난 속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, 내 집 마련은 물론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이른바 M4 세대가 된 지 오래. 이제 막 사회활동을 시작한 젊은 유권자층에게서는 일회성 지원책보다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그냥 젊은 층이 좀 힘낼 수 있는 좀 그런 정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. 막 퍼주는 게 아니라 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냥 막 뭐라고 가르치고 하는 것만 아니라 네네. 좀 일어서서 할 수 있는 스스로 좀 작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준비해주고 독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말로만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란 쓴소리도 있었습니다. 선거 공약에서는 저거들이 지킨지 지킨다 하면서 선거만 끝나고 나면 저건 내 몰라라 하거든. 싸움 같은 거 안 하고 이제 유권자들을 위해서 공약 같은 걸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. 민원성 지역 현안 해결 요구도 나옵니다. 저 영주 시민 아파트 저거 철거를 한다고 반은 내보내고 반은 뭐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수리를 할 수가 있나 도배를 할 수가 있나 사람 죽었다 사람 죽었어. 그런 거 모두 얼른 좀 해결을 해달라 하소.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.